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구독자님께서 이 엿기름 이쁜말 가루 있죠. 엿기름 가루인데요. 이 가루로 식혜 만드는 영상을 부탁하셨는데요. 우리가 보통은 이런 분말이 아니고 이렇게 생긴 엿기름 가루로 식혜를 만들잖아요. 근데 이거를 체에 쳐서 고운 가루만 내놓은 게 바로 이 엿기름 분말이거든요. 밀가루처럼 아주 고운 분말입니다. 이거 500g이고요. 이거 500g이거든요. 근데 같은 양으로 치시면 안 돼요. 이 500g하고 이 500g은 틀립니다. 이게 훨씬 많습니다. 두 배 정도의 식혜를 만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10인용 밥솥에다가 하신다면은 뭐 한 250g 가지고 하시면 돼요. 이거는 저 엿기름 가루의 두 배로 보시면 됩니다. 왜냐면 저걸 체에 쳤을 때 이렇게 많이 안 나오거든요. 육수용 주머니거든요. 이게 근데 이게 좀 큰 사이즈입니다. 이런 데나 아니면 배주머니 같은 데다가 가루를요 넣습니다. 저는 오늘 10인용 밥솥 기준으로 하겠습니다. 500g에 반 250g을요 여기다 넣습니다. 자, 반만 넣었습니다. 엿기름 가루 분말 가루 이렇게 생겼습니다. 자, 여기다가 물을 좀 넣어줄게요. 1.5L의 물을 넣었습니다. 10인용 밥솥 하나를 다 앉히셔도 되거든요. 엿기름 가루는 많이 들어가면 맛있으니까 이걸로요 5인용 밥솥에도 하셔도 돼요. 엿기름 가루는 많이 들어가면 맛있답니다. 이렇게 주물러 줍니다. 이렇게 주물러서요 엿기름 가루를 이렇게 다 쓰면은 식혜는 색은 좀 검게 나오는데 맛은 굉장히 진하거든요. 그렇지만 보통은 깔끔하게 하시려면 이걸 막 가라앉혀서 맑은 물로만 쓰시거든요. 그런 거는 깔끔하긴 한데 맛은 좀 덜 진해요. 오늘 저는 흰밥이나 잡살이 아니고요. 현미밥이거든요. 현미 두 종이컵을 밥을 했더니 이렇게 대접에 한 대접이 나왔습니다. 여기다가 넣어주고요. 현미밥을 이렇게 넣은 밥솥에다 넣었고요. 물은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제가 한 500ml 넣었습니다. 이렇게 되면 엿기름 가루 250g에 물은 2L 넣었고요. 그리고 이렇게 보온에 프리드라이 있습니다. 이 상태로요. 자, 이제 이게 한 12시간 됐거든요. 이제 밥알이 쌀밥이나 찹쌀밥처럼 그렇게 밥알이 둥둥 잘 뜨진 않거든요. 이게 좀 살이 좀 무겁습니다. 건져서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식혜가 다 삭혀진 거를 냄비에다가 부어줍니다. 여기 5L 냄비거든요. 주물러서 자 이렇게 하면 돼요. 자, 이 정도면 5L거든요. 이대로 이제 끓이면 됩니다. 설탕을 좀 넣어줘야 되거든요. 근데 설탕은 보통 500ml에 소주잔 한 컵이면 아주 달달하고 맛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런데 그게 당이 너무 많아서 또 물론 안 달게 드시고 싶으면 그냥 뭐 따려서 드시기도 하지만 그래도 조금 단맛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시면 단맛은 알아서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. 개인마다 틀리니까요. 그렇지만 달달하고 아주 맛있게 하고 싶으면은 500ml당 소주잔 하나거든요. 그럼 이게 5L니까 소주잔 10개 정도가 아주 달달하고 맛있거든요. 근데 저는 그 중간을 하겠습니다. 이게 소주잔 4개가 종이컵 한 컵이거든요. 종이컵 한 컵에 설탕을 넣고요. 저는 요 저감미료를 좀 쓰겠습니다. 요게 칼로리가 좀 낮은 거라서 저감미료만 쓰면 또 뭔가 맛이 없거든요. 그래서 설탕을 조금 넣어서 깊은 맛을 조금 내주겠습니다. 처음에 끓일 때는 옆에 지키고 있는 게 좋아요. 처음에 보로 넘치거든요. 이제 끓기 시작하는데요. 그러면 이렇게 거품은 걷어내 주시면 됩니다. 제가 거품을 걷어냈거든요. 밥알 동동은 안 됩니다. 이렇게 좀 껍질이 두꺼워서 무겁거든요. 그래서 밥알 동동은 힘들고 그냥 이대로 끓여서 식혀 쓰시면 되는데요. 끓이는 시간은요. 이게 엿기름 가루는 끓이면 끓일수록 조청이 되거든요. 근데 이 식혜도 끓이면 끓일수록 조청의 향기가 나고 조청의 맛이 납니다. 그래서 끓이는 시간은 사람마다 조금씩 틀린데요.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한 5분만 끓이고 불을 끕니다. 그리고 식혀서 냉장고에 넣어놓으시면은요. 하루가 지날수록 더 맛있어지거든요. 뭐 진한 그 엿기름의 맛이 나거든요. 끓이면 이제 불을 끄면 돼요. 이제 이렇게 식혀주겠습니다. 이제 식으면은 병에 담아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드시면 됩니다. 냉장고는 겨울에는 한 일주일, 여름에는 한 3, 4일 넘기면은 이렇게 왜냐면 덜어 드시고 하면 균이 들어가서 오래 보관이 어렵습니다. 김치 냉장고는 조금 더 오래 가지만
상의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번에는요, 냉장고에 좀 보관을 했다가 식혜를요, 깜빡하고 한 며칠 지나고 나서 식혜에서 약간 새콤한 맛이 나는 경우 있죠. 냉장고에 넣어놨더니 맛이 가는 거예요. 근데 굉장히 아까운 거 있죠. 버리기에는 또 그렇잖아요. 새콤하니까 못 먹고 버리긴 아깝고. 자, 이런 식혜를 살리는데요, 이런 식혜가 또 상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발효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안동 식혜는 발효시켜서 새콤하게 먹는 거잖아요. 이 식혜도요, 상한 게 아니고 발효가 돼서 새콤해지는 겁니다.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은 그때는 진짜 상하겠지만 지금은 약간 그런 새콤한 맛이 나는 상태. 자, 이 식혜를 버리기 아깝잖아요. 그때는 되살려서 먹는 방법이거든요. 이렇게 불에다가 다시 끓여줍니다. 이렇게 끓고 있잖아요. 그러면 마트에 가면 파는 베이킹소다, 식소다라는 겁니다. 양이 저는 지금 얼마 안 되거든요. 1리터 조금 넘으니까 그 양에 맞춰서 요거죠. 요거 수저 끝이거든요. 수저 끝으로 조금만. 진짜 콩알도 안 돼요. 노란 콩 반알 정도 넣으면은 거품이 팍 올라오거든요. 보시면 올라오죠. 이제 불 끄시면 돼요. 이렇게 해서 조금 전까지는 새콤한 맛이었거든요. 근데 이제는 다 됐습니다. 원래 상태로 돌아가 있습니다. 새콤한 맛은 사라졌고요. 자, 아주 감쪽같이 변했습니다. 그래서 맛이 갔다고 해서 상했다고 생각하지 말고요, 아 발효가 됐구나 생각하시고 이렇게 원래 상태로 만들어서 다시 시원하게 해서 드시면 됩니다.